그런 아이폰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아이패드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이런 US 케이블을 통해서 카메라 키트를 넣거나 아니면 뭐 아이튠즈로 이런 컴퓨터로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해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그런 어플 하나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런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이런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가져다 쓸수 있는 역할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안드로이드 장비를 가지고 그대로 아이패드에서 편집하거나 보고자 할때또 여기에서 이제 촬영한 내용들이 이런 노트북에 있던 파일들을 그대로 아이패드에서 뭔가 동영상 강좌를 하거나 시연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토싱크라는 어플을 쓰고 있어요. 이 포토싱크 어플은 좀 전에 촬영한,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들을 그대로 아이패드에다가 던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셀렉트 두 개의 파일을 이런 아이패드에다가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내게 되면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아이패드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이런 그 포토싱크는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똑같이 이런 그 데스크탑에도 이런 포토싱크 어플을 깔아서 쉽게 이 포토싱크 어플 안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져오고 갖다 쓸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포토싱크 안에 있는 어플들은 이제 또 FTP 방식이나 웹 FTP 방식이라 해서 컴퓨터에서 열로 보낼 때 이거 웹상에 이런 FTP 하단에 보면 웹 FTP가 있어요. 이런 FTP를 통해서 파일을 전달하는 기능들도 같이 내장되고 있어서 그 손쉽게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 또 드롭박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이 안에 있는 것을 드롭박스로 보낼 수도 있고, 뭐 플리커를 쓰고 있다, 피카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기도래 파일을 그대로 플리커나 피카사한테 서비스로 보낼 수 있는 역할 기반도 만들어줘서 손쉽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 대부분 한 5분 또 7분 정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파일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한 5,600메가 정도가 돼요. 그런 파일들도 이렇게 자료를 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그 외에 이제 아이튠즈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손쉽겠지만 또안 되는 경우는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여기로 가져오거나 그럴 때 이제 번거롭고 또잘 구현되지 않는 부분들도 갖고 있습니다.